안녕하세요, 해피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해군님들과 바지락을 캐러 왔습니다. 여기는 영흥권, 영흥권에서 바지락을 얼마나 잡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의 장비는 호미, 이 호미로 또 열심히 잡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먼저 바지락을 보실 때 그냥 아무데나 파지 마시고 요런 구멍 있죠? 요런 거 요런 구멍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좀 많다고 생각하는 배를 파세요. 저기는 지금 한 두 마리밖에 안 보였어요. 저쪽 옆으로 한번 이동을 하면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네, 앞전에 여기 와가지고 잠깐 팠는데 겁나 잡았는데 이게 또 나 없는 동안에 또 누가 파간겨? 여기 봅시다. 와, 여기 크다. 우와, 대박. 겁나 커요. 우와, 잡았냐? 죽은, 아이, 죽은. LA, 에이, 씨. 그럼 여기 죽어 있으니까, 큰 놈이 죽어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우와, 바로 나왔어, 바로. 이야, 씻어서 보여줘. 이야, 바로, 말하자마자, 왔다. 우와, 사이즈 좋다. 이야, 이게 무슨 바지락이야? 이거 개조개 새끼지 이게. 우와 진짜 좋다. 좋아. 여기 파자. 이야 바지락. 여기 좋다. 이야 그래 이런 데를 파야지. 아이고야 이게 시원한가? 마음에 안 들어 호미. 우와 사이즈 좋아. 야 이거 모아서 보여드려야지. 안 되겠다 이거. 우와 야 사이즈 좋다. 아 이런 데는 안진뱅이 기자를 갖고 와야 되는데. 힘들어 이거 쪼그려 살려면 이거 남자들. 와 이봐요 오 이렇게 돌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어머 옆에 떠나서. 야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바지락 양식장이 아니에요. 그냥 노지야. 여기 양식 금지 구역이더라고요. 오다가 팻말이 있어요. 양식 금지 구역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환장하고 이렇게 잡지. 응? 남의 밭에서 이렇게 잡겠습니까? 응? 어떤 분들은 남의 우와 이야 진짜 크다. 보여드릴게. 와, 굿. 와, 또 있어. 야, 한 번에 지금 4마리 나왔어요. 4마리. 야, 좋았어. 아, 나 어디까지 얘기했냐? 아이씨, 물어봤다. 큰 돌멩이는 제끼고. 일단 큰 돌멩이 저리가. 너도 저리가. 야, 이거 살았냐? 이거 살았냐, 죽었냐? 얘는 색깔이 딱 봐도 하얀 게 없어요. 죽었죠? 이런 거 잘 찾아내셔야 돼. 아, 바지락은. 체감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바지락 삶으실 때 하나만 죽은 것만 섞여 있어도 그 바지락들 다 모래 씹혀요. 체감을 싹 다 잘 하셔야 돼. 다른 것도 먼저 알려드릴게. 여기 보면 사람 거는 여기에 하얀 띠가 있죠. 이렇게 선명하지 여기가. 이렇게 이런 라인이 선명해요. 이 라인이 그죠? 이런 게 사람 거고요. 얘 살았나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선명하죠? 이 안에가 살이 살짝 보이듯이 선명해요. 죽은 거는 뒤틀이 해가지고 누가 봐도 그냥 나 죽었소 하게 생겼어요. 바지락을 캐다가 따라 들어갔다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삶으면 국물 색깔부터 봐요. 그 뻘물이 나와가지고 국물이 시커매. 그 즉시 바지락을 다 걷어내. 그리고 죽은 거를 찾아. 물은 버리지 말고 바지락을 싹 씻어. 그리고 국물을 좀 재워놔. 그러면은 뻘이 있는 거는 밑으로 가라앉겠죠? 위에 맑은 물만 또 씻은 거 갖다 다시 끓여요. 그러면 아주 맑고 깔끔하게 흙도 안 씹히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좋다. 여기 또 꼭. 이쪽은 다 팠나봐요. 없어. 옆으로 이동. 이야. 덥다. 여기 벌써 보여요? 보여. 이게. 저거, 콧구멍. 우와. 좋다. 이야, 이거 보이죠? 이거 하얗게 띠? 이런 게 사는 거예요? 이거를 돈 만 원, 만 오천 원 주고 체험을 하다니. 와.
또 우리나 아니까 이런 데서 파지. 나는 진짜 나 바지락 체험을 왜 하는지 몰라. 아, 또 이 얘기 나왔다고 또 바지락 주인들 또 겁나 욕할라. 이거 빼야지, 영상에서. 자, 핸드폰이 열이 나서 동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핸드폰 시키는 와중에 제가 바지락을 한번 캐봤습니다. 제가 오늘 요 자리에서 이만큼을 캤고요. 와, 사이즈도 좋아요.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요, 사이즈 좋죠? 야, 겁나 좋아. 야, 이렇게. 여기서만. 와, 이게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요. 한 대충 얼추 한 30마리는 돼 보여요. 이렇게 잡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서 캤어요. 요 앞에서 이렇게 캤는데, 이만큼 캤어요. 이거 한 50마리 돼 보여요, 50마리. 보시죠? 야, 이거 봐봐. 바닥에도 있어. 야, 하도 많으니까 뭐 땅에 떨어졌는지, 올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응? 야, 이런 거 사이즈 좋죠? 야, 이거 어떻게, 한 손으로 어떻게 감아, 이거. 야, 야, 놓았다, 놓았어, 여기. 바지랑 노다지다, 노다지. 응? 이야, 와, 이거 대박 사이즈. 이거 봐봐, 봐봐요. 얘도 큰 건데, 이거 봐. 사이즈 이만해. 우와, 이게 바지락이야? 굿! 야, 다 담자. 담자. 이게 두 번째 판고. 그래. 요런 거 조그만 것들은. 살려, 요런 거, 요런 거는 살려줍시다. 하나, 어휴, 또, 살아야지. 또 번식을 하고, 먹을 걸 주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대박입니다, 대박. 이야, 이거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 여기하고, 여기, 요 두 군데에서 캔 게, 이만큼 나왔어요. 이야, 삼덩이다, 삼덩이. 우와. 자, 담아 봅시다. 빨리. 이제 시간이 없대요. 빨리 나가야 된대. 물때가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형님이 시간이 없어. 빨리 가셔야 된대. 야, 이거 어떻게 입어? 이거 야, 만통이야, 만통. 나 바지락으로 만통 처음이야. 이거 두 손으로 해야 되는데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이거 두 손으로 할 수가 없네. 와,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야, 사이즈 굿. 와, 어마어마하다. 야, 굿. 영도 대박이다, 대박. 여기 혹시나 해서 양식장일까 하고 개방일을 한번 찾아봤더니 여기는 양식이 금지된 구역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자연산이겠죠? 그런 데가 있었네. 양식이 안 되는 구역. 이게 자연 생태 보호 구역 뭐 이런 건가? 야, 이거 담는 것도 이리 돼요. 야, 이만한 걸 잡을 때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핸드폰 열이 나가지고 잡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잡는 거 초반에 보여드렸죠? 이게 다 그렇게 해서 잡은 거예요. 우와, 이쁘다, 이쁘다. 이야, 바지락을 뭐 해 먹죠, 오늘? 야, 바지, 이거 해, 아, 오늘 못 해 먹는구나. 해삼해야 되니까. 살려줄 건 살려주고 담을 건 담고 난리 났어. 보세요, 넘칠라 그래. 우와, 부레박으로 꽉 채웠어요. 야, 한 30분 캤나? 와, 대박. 야, 이제 나가서 목욕하자. 목욕해서 우리 해군님들 보여주자. 야, 이따 만나요. 굿.